궁금했어요. 아, 아, 밥하고 멸치하고 헝겨서 이제 무문지에 쌌다는 거. 그렇지. 아, 그러니까 요걸 먼저 먹고 반찬으로 오징어 저 볶은 걸 먹고 무문지 먹고 그다음에 국물로 마무리하는 거지. 그러면 한 번 딱 먹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아, 내가 또 볼까? 네, 먹고 표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. 아, 나 무문지 향이 그냥 들어간다 들어간다 쑥쑥쑥 붕붕 들어간다 와우 와우 무지 팔아서 잔내가 좀 있어가지고 쫙쫙 발라먹습니다. 양념이 맛있게 돼있어. 하고 이걸로 나물다 와 이야 뿌리고 뿌리고 시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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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떤 분합적으로 이 맛을 표현하라 그러면 나는 가을 소풍으로 표현하고 싶어요. 오 가을 소풍 엄마의 소풍이야. 여름 소풍이 아니고 가을에 그 거창한 곳에 도시락 싸가지고 이 묵은지랑 또 멸치랑 예, 입맛을 확 장식시키고 그냥 땡기고 예, 옛날 거 쭉쭉 떠오르고 표현력이 좀 예. 가을 소풍 여행 뭐 이런 어떤 느낌 나요? 소풍 갈 때 김밥 싸가잖아요. 네. 이러고 김밥 대신 이거 싸가면 인기 진짜 좋겠어요. 그러니까.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. 김치는 다 그냥 그래. 멸치 하나만 주무시면 그지. 아니 멸치가 다 자주 잡았대. 멸치랑 눈이 마주쳐가지고. 멸치랑 눈이 마주쳐가지고. 김치볶음밥 먹는 거. 아 진짜? 그래 그 맛도 나그네 나겠네. 맛있어. 그리고 국물 밝은 거 있잖아. 어때 소풍 나온 것 같아. 날날 우리들의 소풍 기분 맞춰서 어떤 단어도 모르겠다. 응 그러니까. 야 선생님 너무 잘하시니까 좀 지칩니다 이제. 야 밑반찬 들어갑니다. 네. 아까 봤던 저기다 밥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? 와 꼽았다. 꼽았다. 와, 나 너무 좋아. 이거. 와, 코다리. 아, 코다리. 와. 밥도 이대로 안 되나? 자, 이거 코다리는. 야, 게장무침. 와. 게장무침. 와. 게장무침. 오늘 한입 끼지 제일 인기스다. 이거 진짜 짱. 최고. 양념을 해가지고 미리 저 뭐지 발효시킨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이 신선하고 그리고 이제 고추장 양념이 일품이에요. 양념 자체가 비벼봐. 그래. 양념 떡. 야. 밥이 어딨지? 바로 넣어보니까 바로 거다가 살짝. 아 그거 던지고 바로 밥을 넣어보라. 오. 진짜 보라. 오. 진짜. 입안에서 속고 있어요. 어이가 없는 맛이네요, 진짜. 어이가 없어? 어떻게 안 되는 맛이야? 이건 뭐지? 와. 그래. 그 우적 소리가 나야 돼. 와. 그럼 입이 또 빨개져야 되네. 네, 맞아요. 입술에 붙어야 되는. 그러지, 이거 먹으니까 딱 물자마자부터 안에 알이 쑥 하고 올라오고 지금 막 푸실푸실해서. 그럼 이 양념 게장은 원래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그냥 드시는 거예요? 아니요.
두껍게는 2등분 내지 3등분 해서 잘 손질을 한 다음에 숙성이 잘